이건 어쨌든 유튜브라는 곳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네. 제가 한번 좀 개드립 또 치고 아, 뭐 네. 이것저것 뭐 열어보고 따라따라따. 이런 거 하면서 열리면 되나요? 따라따라따라. 그런 거 뭐지 이 텐션? 이렇게 약해주시면 아, 됩니다. 그래요? 아시겠죠? 네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예,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용산 쪽에 있는 원룸이죠? 따지고 보면은 네, 원룸입니다. 원룸인데 그 제가 예전에 물레 살던 곳도 원룸이었는데 거기는 한 십각형 정도 됐거든요. 십각형이요? 네, 여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방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렇게 딱 사각형 네. 구조여서 굉장히 이제 뭔가 아름답죠. 아름답고 높이도 역시 모델분들은 이제 아 다르네요. 아 이렇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해서 여기가 현관이라서 현관을 좀 먼저 찍어 볼 텐데 좀 네.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따라따라따. 근데 따라따라따.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아, 네. 제가 신발을 약간 단벌 신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것만 거의 많이 신고 다녀왔고, 제가 옷은 좀 많은데, 신발이 진짜 신발을 없어요. 네. 그럼 모든 옷에 딱 어울릴 만한 신발이란 얘기겠군요. 아, 그쵸, 그쵸. 네. 왜냐면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네. 이게 사실은 그런 느낌이죠. 뭔가 페이커 선수가 쓰는 마우스는 뭘까? 이런 느낌처럼 아, 네. 팬분들이 입고 쓰고 사진은 어떻게 찍으시는지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아, 네네. 요즘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런 옷이나 이런 거를 고를 때 뭔가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아, 기준 같은 게, 일단 저는 이제 옷 생활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그전부터 옷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취향이 지금 확실히 잡혀있는 스타일이라, 일단 제 취향에 딱 맞아야겠죠? 아, 예. 아무래도. 이제 심미적으로 뭔가 아름답고, 날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옷 같은 거는 이제 걸어놓고 이제 겨울에 입으시는. 아, 네. 이거는 가죽이라 조금 수납, 여기 구겨서 넣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작품처럼 이렇게 좀 걸어놨습니다. 작품처럼. 예, 작품이죠. 이 정도면 거의. 멋있다. 그러면은 지금 5개월 정도 자취한 지 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제 계속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살다가, 아, 네, 맞아요. 어때요? 딱 5개월 차 됐을 때 뭔가, 이런 거 했으면 좋았을 걸, 혹은, 생각보다 좋은데 혹은 불편한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불편한 거는, 이제, 남들도 다 그러는데, 아팠을 때 집에 혼자 있는 게 조금, 그때는 그 시간이 조금 울적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오히려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 왜냐면 내 취향대로 막 가구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공간도 꾸미고 살수 있으니까. 노래도 그냥 빵빵 틀면서 막 밤새도록 막 이러고 흔들고. 여기가 또 옆에 붙어 있는 집이 없어서 아, 이게 그러네요. 좀, 네, 소음을 좀 편하게. 내도 괜찮거든요. 지금 그 몸에서 바이브가 흘러나오네요. 아, 일단 이 원래 느낌이. 오시기 전에도 제가 막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좀 긴장을 좀 풀고 싶어서. 아, 그쵸. 이게 아무래도 촬영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쵸. 알겠습니다.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아,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침실 겸 거실. 이렇게 꾸미신 것 같아서, 좀 이쪽을 먼저 찍고, 이제 저기 주방 겸 거실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여기가 주방, 화장실, 얘는 뭐예요? 거기가 이제 창고 겸 세탁실, 보일러실입니다. 열어봐도 아, 될까요? 네네네. 저한테 좀 제일 아픈 부분인데, 여긴 이제 조금. 아, 여기는 조금, 이제, 네네, 그쵸. 이제 숨기는 이제 용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타 등등의, 이제 큰 물건들을 이제 넣어놓는 네네.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세탁기가 있으면 쓰기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아, 뭐. 제가 그팔 길이가 길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제일 밑에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꺼내면 돼가지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건 이게 없으신 것 본인의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불편하지 같아요. 아, 않다. 네, 거의 고무고무 인간 느낌이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야, 역시 달라. 역시. 고무고무! 선택이랑 이게 달라. 와, 이렇게. 아유, 아닙니다. 이거는 빨래. 아, 네네네. 이거는 빨래 바구니예요. 근데 위에 모자를 항상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아, 얘를 제가 이번에 자취남님 오셔갖고 제가 네. 이걸 안 쓰거든요. 네. 좀 꼴보기가 싫어서 여기 넣을까 하다가 그냥 좀
잠깐 올려놨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업이 이렇다고 하시니까 모든 네. 거에 의미 부여하게 되는 거 뭔지 알아요? 아. 옷이 빨래인데 뭔가 모자로 마무리하는 느낌. 하지만 의미 부여는 큰 의미 없었다. 아, 네. 나도 한낱 인간이다. 크게 다르지 않다. 네네네. 오케이. 네. 아, 여기가 그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딱 그 대우, 원래 대우가 있었던 이제 그런 아. 건물이고 KDB 있는 딱 요 정도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남산타워가 있어요. 어디요? 아! 네. 오, 지금 잠깐만 창문 네. 들어올게요. 네. 오, 남산뷰. 오, 남산뷰네요, 여기. 그럼요. 야. 이거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요. 너무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 그렇다. 네. 어, 근데 굉장히 어쨌든 탁 트여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맞아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뷰죠. 그래서 이렇게 슥 돌면은 아, 그러면은 확실히 모델이란 업 자체가 아무래도 네.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몸 관리를 굉장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체중계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그러십니까? 아, 사실 체중계는 제가 한 2주일 전에 갑자기 선물을 받아서 생긴 거고 제가 평... 아, 제가 이게 좀 재수없는 말인데 좀 살이 안, 잘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관리는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방. 네. 근데 그러면은 요리를 항상 해 드시는 아, 사실 요리. 요리는 뭐 잘 해 먹진 않고 이제 그래도 본가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엄마한테서 이제 음식 뺏어 와 가지고 아. 네, 그걸로 이제 끼니를 많이 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신 걸 소분해서 먹는다. 아, 네네네. 그쵸, 그쵸. 요 정도? 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 이런 거를 또 따로 갖고 오신 건가요? 원래 아, 있었던. 이거는 이제 제가 당근마켓으로 산 건데, 네. 당근을 한 건데요. 여기가 좀 너무 좁아서 뭔가 요리하고 할 때나 너무 좁아서, 아, 여기에 뭔가 요리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밥솥이랑 이제 에어프라이기도 여기 밑에 숨어 있거든요. 아, 밑에? 네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를 넣으신 거구나. 이거 되게 잘 네네. 넣으신, 너무 좋아서 아, 여쭤봤습니다. 네네. 센스 만점이죠. 그냥. 근데 이거 중요해. 왜냐면은 모델의 업 자체가 자기의 만족감이 있어야지. 아, 네네네. 그죠? 아, 이거를, 야 대단한 어, 거죠, 진짜. 대단한 거죠. 네, 네, 네. 아, 그,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아, 이건 좀, 아, 저기서 좀 치고 얘기해 보도록 하고, 여기가 주방이라서. 네. 그래서 항상. 붙여놓으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다 잡는 아 그쵸 그쵸 슈퍼 한루키 이정철 야 오케이 네. 여기는 위에는 아 근데 정리를 굉장히 잘하고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위에 이건 뭡니까? 아 이게 그 에어프라이기 여기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아 이게 막 그 치킨도 저기 안에 넣어가지고 막 돌리고 막 이것저것 기능이 많은 에어프라이기인데 사실 안 써가지고 굳이? 네, 네. 굳이 뭐 저한테는 네.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네. 이제 창고 겸 이제 조그만 걸 넣어놓는 이런 네. 곳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다시다인가 보네? 아 그런 게 있었네요. 이게 본인 집이죠? 정찬님이 집에 와서 아 네네 아직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고요 네. 아마 다시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다 친구인 것 같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다 오셨을 때 구매를 하신 네네네 맞아요 다 구매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건 뭐지? 아 그게 요거 손잡이에요 여기 아~ 이제 이걸로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껴는 거죠. 아 그래도 네. 이런 게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집에서 정말 요리를 많이 해드시는군요. 아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항상 집에 있는데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래도 이런 무쇠판에다 해 먹어야 맛이 나니까 얘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그 신랑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31살입니다. 31살이요? 네. 와 그래 그렇다니까 서른 살이 되면은 사람이란 동물은 본가와 떨어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이 제가 만들어낸 규칙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나오고 싶어한다 그쵸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죠? 네 화장실입니다 이래서 어차피 혼자 계시니까 이런 문고리 정도는 네 이거 없어도 부셔버려갖고 실수로 누가요?
이제 친구가 와서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안에서 문을 이렇게 잠그고 나온 거예요. 아. 잠그고 닫은 거예요. 어, 닫으면 어떻게 지금 안 되죠? 네. 지금요? 아, 네. 지금은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어, 이걸, 어떻게? 이걸 부심으로써 이제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예. 네. 파괴해서 이제 해결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부셔서 이제. 아,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뭐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아,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화장실. 네. 이어서. 와, 그래도 되게 나름 이제 뭔가 힙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또 붙여놓으셨네요. 요거나. 아, 네, 그쵸. 저기에도 이렇게 몇 개. 네, 그런 게 없으면 저는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멋에 좀 살고 멋에 죽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아, 그러면 이 집을 뭔가 꾸미실 때 제일 네. 뭔가 중점적으로 하시거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 제일 중점적으로 아,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조금 약간 이제 좀 감각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예민하고 좀 타고났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딱 그 물건들을 보면 그냥 상상이 돼요. 약간 아, 이거는 여기 두고 아, 어, 이런 게 여기 있네? 이거는 저쪽에 두면 되겠는가? 그래서 약간 다 즉흥적으로 어... 저는 이 집 계약할 때도 그냥 한 번에 아, 이 집 내가 하겠다 그냥. 이야, 그러니까 그 굉장히 즉흥적이고 뭔가 좀 감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네. 감을 훨씬 믿는 아 네네 그리고 감을 항상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노력은 안 해도 예민하다 조금 아, 네. 그러니까 천재 스타일인 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 그쵸 오... 약간 사스케 같은 느낌이죠 약간 타고난 이게 그 되게 놀라운 게 아까 이게 원래 성격이시더라고요. 이게 소리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뭔가 이제 이 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도 항상 뭔가 밝고 좋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좀 마인드셋을 좀 항상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모델이라는 업 자체도 딱 사진, 영상 하나로 이제 아. 비춰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자신감 이런 걸 항상 아. 좀 갖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런 편이 훨씬 더 일하기에도 좋고. 그쵸. 자신감 있는 게 정말 제일. 그런데 또 드러나죠? 또 영상. 아, 드러나요. 예. 이게 포즈 할 때나 이제 막 촬영할 때나 그런 데서 이제 나한테 좀 자신이 있으면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잘 나와요. 어, 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뭔가 이제 일반인도 뭔가 모델처럼 찍긴 쉽지 않겠지만 잘 찍을 아. 수 있는 그런 거 조금 저기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그럼요 화장실에서 하기 조금 애매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에서는 네. 좀 애매하니까 아 그럼 혹시 그런 거 하시나요? 이제 거울 보면서 남자들 아 아 사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항상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두고 목욕을 하거든요 네, 여기다 보고 이제 이러고 씻으면서 막 이제 샤워를 해가지고 이거 보면서 딱히 그런 거는 잘 안 하긴 해요. 아, 뭔가를 보면서 샤워, 아 나의 스스로를 보면서 샤워한다.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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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아, 아 네. 나는 스스로를 뭔가 계속 보면서 아 그건 병이죠. 아, 혹시 모르니까 아, 저는 아, 네네네. 다 존중하기 때문에 아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나머지는 알겠는데 네. 이런 스크럽 제품 굉장히 큰 걸 쓰시네요. 아 이거는 제가 아예 사용 안 하는 건데 그 핸드폰 거치용으로 그냥 여기 뒀습니다. 동그랗고 크니까 네. 집이 편해서. 네, 그렇죠. 잘 서 있더라고요. 화장실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장실은 네. 뭐 크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제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좋은 네.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좋은 건데 네네. 집 들어와서 알았는데요. 제가 겨울에 입주했거든요. 여기에도 보일러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곰팡이가 하나도 안 펴요. 오, 네, 물도 잘 마르고. 네 진짜 바짝바짝 마르고 그냥 겨울에는 그냥 맨발로 그냥 오는 게 이제 바닥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아 왜냐면 이런 타일류는 겨울에 되게 차갑거든요. 네 그니까. 오. 네, 화장실이 정말 뜨끈뜨끈해요. 이왕이면 보일러 들어오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요.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매력 포인트다. 매력 포인트. 아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가 이제 화장실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나는 라면은 이제 여기 현관 겸 네. 침실이고 맞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실인 것 같은데 여기를 좀 먼저 찍어볼게요. 네. 어 여기를 되게 소품샵처럼 아. 물건들을 배치했네요. 네. 그 삼삼 구조로 아 그쵸 오하열을 이제 정렬을 맞춰서 주시고 네.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붙여놓지 않고 아 그러지 마요 저 예민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농담입니다. 아, 장난 좀 쳤습니다. 아, 네네. 네. 아, 근데 어쨌든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뭔가 좀 어쨌든 예쁘게 두고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아, 네네. 조금 눈이 조금 즐겁고 만족스러워야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뭐 지저분할 때도 있지만 그냥 최대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아... 편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물건을 두는 거에 대한 뭔가 규칙이나 본인만의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아, 저는 그 규칙은 없고 그냥 심미적으로 저에게 이제 딱 아, 아름답다 싶으면은 괜찮다, 네, 합격. 네, 합격이다. 네. 이제 지금은 괜찮은 상태? 지금 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아... 네, 나쁘지 않다. 와,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벨트다. 아... 알라딘 같은 느낌. 야! 아, 네, 벨트인데 이제 네, 제가 좋아하는 벨트입니다. 어, 네, 이게 평소에 이제 많이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인데. 오, 요즘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약간 이렇게 멋있네요. 이게 안경 이게 좀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약간 예, 뒤집힌 느낌이다. 느낌으로 디자인 된 거죠. 예. 아, 좀 그 그쵸. 그 가수분 찬혁? 아, 네, 찬혁님. 어, 찬혁님 아, 느낌이 조금 이제. 아, 좀 그랬나요? 아, 근데 좀 제가 좀 더 먼저예요. 예. 예, 찬혁님은 요즘 이제 좀 물이 오르셨는데 조금 제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알고 있도록 찬혁.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침실 네. 구조인 것 같아서. 어, 근데 침실이 근데 방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여기 빈 그냥 큰 정사각형의 공간이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은 침실을 여기다가 놔도 되고. 아, 맞아요. 그럴 텐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 일단 첫 번째가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저도 침대를 이쪽에 놨었어요. 네네. 근데 아, 침대가 어떻게 보면은 네. 어, 좀 저한테 좀 제일 필요 없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아, 침 어, 그래요? 예, 예. 왜냐면은 이제 얘가 뭐 잠만 자는데 평수를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아, 좀 그쵸. 어떻게 보면 여기 바로 창 앞이어서 제일 넓게 쓰고 싶은 공간인데 잠만 자긴 여기가 너무 아깝다, 공간이. 그렇죠.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채광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생각 말씀하셔갖고 예, 예. 여기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침대가 있으면 좀 못 누리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조금 좀 뒤로 뺐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네, 네. 근데 이거 죄송한데 이렇게 있으면은 네. 안 떨어집니까? 왜냐면 그 침대도 굉장히 높게 있어갖고. 아, 네네. 아, 저는 조금 그냥 그대로 잘 자는 스타일이라 네, 뭐 그런 걱정 없습니다. 아, 그렇게는 괜찮고. 그리고 높아가지고 약간 네. 올라갈 때 아기 때 처음 침대 생활 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눕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높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때 막 다리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애기 때 생각이 나서 높아갖고 너무 좋더라고. 아, 뭔가 네. 어, 그런 또 이제 감성 감각을 이제, 아 네네네 아, 어릴 때 생각이 난다. 어릴 때 생각이 네. 난다. 네. 야, 정말 멋있게 살고 계십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그건...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네네. 밖에서 입고 있던. 아 네네. 저는 신경 안 써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진짜 높기는 높네요. 이게 네네네. 저희가 키가 큰 편인데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아, 근데 이게, 아 그러네. 이게 되게 높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다리가 잘 안 닿는 네네. 이런 게 있어서 좀 되게 그 낯설은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처음에. 근데 확실히 높고 푹신하니까 좋네요. 네. 아, 됐어. 아, 울마버렸다. 아, 울마버렸네. 감염돼 버렸다. 오케이, 그럼 침실은 네. 이렇게까지 찍어보고요. 여기가 찍기 전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를 좀 아, 네네네. 친구분들이 보내주신 아 그쵸 그쵸 아름다운 메시지와 함께 아 이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보내주시는 네 맞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 오 기성식품이 거의 없네요 정말 아 네네 맞아요 오 정말 딱 집에서 받아오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술잔 이거밖에 없고 아. 나머지는 정말 다 집에서 이제 해주시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그런 거밖에 없군요. 와 네, 동치미가 있네. 아 제가 동치미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 진짜 맛있겠다. 네. 아. 끝내줘요. 이렇게 이거 아, 냉동실에 그럼 고기가. 아 냉동실 있네요? 고기가 아까 여기 밑에 있었고. 아. 냉동실에는 뭐 그냥. 와 근데 이런 거를 다 소
까서 욕에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네네. 그 용가리 너겟해서 이제 그런 아 맞아요. 근데 이제 포장이 있을 텐데 이걸 따로 일부러 이렇게 소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항상? 아 아니요 아니요 오늘 처음 해봤어요 오시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깔끔하게 정렬을 오늘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거다. 네. 이거는 만들어진 거다. 네네 그쵸. 라고 했습니다. 네. 얘는 뭐예요? 아 이게 그 이쪽에 보면 저 턴테이블 원래 뚜껑이에요. 이게 이제 60년도에 나온 턴테이블인데 아... 이제 얘가 이제 합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합체가 돼서 원래 가방 007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게 디자인이 된 이제 모델이에요. 오 신기하다. 네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연결 탁탁 연결해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얘가 스피커여갖고 뒤에 보면은 이제 끈도 이렇게 오 신기하다. 네, 단자도 있고. 네. 이야, 이런 거는 또 어디서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좀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이런 빈티지 가구나 소품 하시는 콜렉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 가서 매매. 네네 가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거죠. 아, 네.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혼자 살면 좋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집을 아, 그쵸, 가구를 놓을 수 있다. 네. 예, 그거를 좀 반증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이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확실히 뭔가 좀 옷이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뭔가 아 네네 일단 일반적인 무늬가 없네요. 잘 아 네 조금 저 네 와 옷은 그럼 보통 어디서 구매를 하시는 편입니까? 아 옷은 저는 거의 다 이제 번개장터 혹은 이제 선물 받는 옷도 사실 되게 많아요. 약간 촬영하면은 이제 그 브랜드에서 네네 너무 즐거웠다 하면서 이렇게 옷 선물해 주시는 아. 경우도 많고. 나머지는 이제 제 취향에 맞춰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 옷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디깅을 해서 구매를 하죠. 디깅? 네네. 찾아가지고 이제. 아. 그러니까 뭐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보통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하시기보다는 그냥. 아, 네네. 이제, 오, 예쁘다. 그럼 이제 그걸 사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시는 느낌. 그쵸, 그쵸. 옛날 이제 컬렉션 같은 거 보면서 이거 좀 멋있는데 하면은 찾아서 이제 그거를 구매하고 아, 약간. 그럼 여기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집합소. 아, 네네네.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아닌 애들도 있는데, 아... 네, 뭐 그냥 이것저것 다 걸려 있어서. 네. 아 근데 되게 스타일이 되게 신기하다. 이거는 제 저도 패션에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네. 와. 아, 네. 이거는 엄청 무겁다 옷이. 네, 맞아요. 이거는 그 좀 막 용병 부대 막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은 옷인데. 아 맞습니다. 또 역시 눈썰미가 역시 짬바가 많이 차셔서 그런지.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야. 네.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옷들이 조금 많으니까 뭔가 네. 이런 걸 입고 뭔가 우리가 보통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벚꽃 밑에서 사진 찍기 아 네네 혹은 이제 카페에서 사진 찍기 이 네. 정도인데 네. 그러면은 여긴 벚꽃이 없으니까 네. 카페라 보기를 가정을 해볼게요. 아 네네 아,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찍으면 죄송해요. 아 네 살짝 닫고 올까요? 그래도 저 친구만 지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제 사진을 어떻게 네 여기 이게 카페라고 가정하면 이게 커피라고 아, 네. 가정하고 여기가 네네. 의자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뭔가 찍으면은 아 포즈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즈 저 시그니처 포즈라던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럼 나중에 따라가게.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는 일단 앉았으니까 앉은 자세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데 네. 약간 저는 조금 약간 몸을 좀 베베 꼬는 걸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은 이쪽을 보고 있어도 약간 고개는 약간 이쪽 옆쪽을 살짝 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몸은 이쪽인데 시선은 약간 이쪽. 네. 그리고 약간 그냥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냥 이쪽 살짝 불편한데 그냥 이런 거 하고 그냥 뭐. 그러니까 몸 방향은 이쪽이지만 이제 얼굴은 네. 이쪽으로 가는. 네 그런 쪽으로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뭐 오히려 자연스러운 포즈들이 더 잘 나올 때도 많아서 그냥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막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막 움직이다 보면은 막 자연스럽게 잘 걸리고 그래요. 아, 그럼 이제 얻어 걸린다 많이 찍다 보면은. 아, 그쵸. 근데 이제 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숙련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얻어 걸리는지를 아는 거죠.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켜주는 게 제 일인 거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뭔가 그런 거겠네요. 몸은 이쪽으로 가 있지만 얼굴은 이쪽을 보는 느낌. 아, 그쵸, 그쵸. 약간 몸은 이쪽으로 가 있지만 약간 딱 이런 거 할 때 찰칵 찍히면은 야, 예술이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선도 나오고. 아, 그쵸, 그쵸. 네. 아, 그런 느낌. 네. 오케이, 저도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꿀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옷까지 좀 받고. 얘네들도 그럼 스피커의 종류. 아, 네네. 얘가 스피커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얘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얘가 이제 출력이 너무 구려가지고. 아무래도 좀 오래된 거다 보니까. 네, 좀 작고. 네. 그래서 얘도 오래됐는데, 이제 브라운이라고 면도기 유명하잖아요. 그 회사, 네네. 이것도 그 회사 거고, 이 스피커도 70년대 그 회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좀 그 일본 문화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만화책들도 그렇고. 네, 만화책은 길거리에서 주워왔고 누가 버려놨길래. 네네. 큰 의미 없다. 네네. 네. 이거 뭐 일본 브랜드들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좀 있어서. 네, 지금 입은 것도 그렇고 저 포스터도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아오야마라는 곳에 샵이 생기는데 거기 이제 광고했던 포스터인데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일본의 패션과 우리나라의 네. 뭔가 패션에 대해서 뭔가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인 겁니까? 제가 잘 몰라갖고. 아,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오랜만에 듣는 거죠. 네. 지구촌이기 때문에 인터넷도 너무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고. 네네. 조금 막 그런 게 없긴 한데. 근데 일본 스타일, 일본인들 입는 스타일 보면서 조금 많이 배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좀 요즘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맞아요. 그런 걸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색깔 정도가 다르다 느낌입니까? 네, 근데 뭐 거기가 패션 산업이 훨씬 너무 발전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서 있는 느낌이나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훨씬 많고. 아, 그런 사실 예, 뭐 거기는 워낙 유명한 이제 패션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잘 되고.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는 이 박스들은 뭐 들어있어요? 요거는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박스고 이제 요거는 이제 겨울 니트를 잠깐 넣어놨어요. 아, 니트 네. 종류들? 네. 당근마켓으로 팔 친구들입니까? 원래 그런 애들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전부 팔고 이제는 아, 이것만 새로운 나면? 내용으로 얻은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럼 이쪽을 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이 공간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예뻐요. 정말 예쁜 공간인 것 같아서. 지금 제일 신기한 거는 사실은 이 테이블과 러그와 저 의자거든요? 아, 네네. 오. 와. 그럼 여기에 보통 앉아서 뭘 하십니까? 여기 앉아서 이제 식사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뭐 작업해야 될 때도 여기서 많이 하고, 저기에서는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아, 저기서는? 네. 이게 되게 포지션이 늘어지는 포지션이거든요. 보면 이제 쟤는 좀 더 하드한데, 얘는 네. 약간 이렇게 눕는 포지션이어갖고. 아, 그러네요, 지금. 네, 이렇게 조금. 좀 일광욕을 하면서 좀 책을 읽으면 좀 이게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 의자는 어디서 사셨어요? 이건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아, 이게 제가 처음 이제 빈티지 가구 구매할 때 네. 샀던 친구인데 이것도 당근마켓으로 처음에 샀어요. 네. 역시 당근이 진짜. 역시 정말 이런 정말 특이하고 신기한 걸 사고 싶다는 당근이나 이제 중고 거래가 정말 활발하군요. 아, 네네네. 맞아요. 당근으로 입문을 했죠, 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바깥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가 채광이 진짜 좋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가 원래는 벽이어야 되는 공간인데 이걸 다 유리로 만들어버리니까. 네. 어때요? 이런 벽일 때랑 모든 이쪽이 다 유리일 때랑 좀 살면서 뭔가
아, 채광은 좋지만 덥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특징 같은 게 좀 있나요? 아, 일단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제가 이 침대를 또 저쪽으로 옮긴 게 벽에 붙어 있으니까 보일러를 아무리 떼놔도 이게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겨울에 춥고, 이제 지금 날씨는 괜찮은데, 이제 여름 되면은 진짜 네.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 더워가지고. 그래서 에어컨 좀 많이 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치, 그치. 아직은 5개월 정도 되셔서 이제 네. 겨울만 나보셨지만, 겨울엔 네. 굉장히 춥다. 예. 네. 장점은 진짜 그거 말고는 다 장점이죠. 이제 트여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개방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빨래 넣으신 할머니가 계신데, 이렇게 가끔 인사도 드리고. 아, 근데, 아, 네. 무슨, 어, 저기 계시네! 예. 네. 아, 저기 맨날 올라오세요. 오, 저쪽 할머니. 네. 아, 계시네요. 갑자기. 네. 진짜 나오셔서 놀랐네. 네. 어쨌든, 그,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가 사실은 9평 네. 정도 되는 공간인데, 사실은 좁다면 좋고 크다면 큰 공간이긴 한데 이게 유리가 아니라 벽이었으면 좀 답답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소파도 이쪽 방향으로 이제 안 있을 거고. 맞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로 이제 좀 가서. 네. 여기는 이제 컬렉션 모음입니까? 아, 그렇죠. 저만의 이제 약간 작은 전시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건 아예 새 거네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 달에 프랑스 갔다 오고 격리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격리하면서 봐라 하고 이렇게 전집을 사줬어요. 근데 네, 3편까지만 보고 아직 여기 뒤에는 다 새 겁니다. 네. 아, 재밌지. 네네. 역시 이거는 역시 이쯤부터 재밌는데 사망이랑 아, 붙을 때부터 그쵸. 재밌는데. 어, 아시네요. 아, 그럼요. 이거 너무 봐야지. 클래식이라 네, 옛날에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거는 하나 이제 사서 뭐 입으시진 않나 보네요. 아, 이거 사실 엄청 많이 입는 건데 그냥 안 입을 때는 이렇게 그냥 여기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친구라 그냥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브랜드별로 이렇게 맞춰서 놓으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관처럼 네네. 굉장히 예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여기 이쪽을 열면 뭐 어떻게 뭐가 나올까요? 아, 이쪽이 이제 전부 옷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 집이 수납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 이제 전부 바지랑 이제 지금 입을 수 있는 옷들 이런 식으로 떠놨어요. 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양쪽 다 닫혀 있으면 뭔가 좀 답답 이런 느낌이 들 네, 텐데 네, 맞아요. 옷은 어쨌든 한쪽에 몰아놓고 네. 한쪽은 뭔가 전시관 느낌을 흐르니까 아예 옷이 들어있을 걸 상상도 못해요. 네, 맞아요. 와, 아까 그 뭔가 좀 시각적으로 뭔가 감각적으로 뭔가 이거 예쁜 거 두고 이래야겠다라고 하는 네네. 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아, 것 같습니다. 네네. 와, 좋네요. 오, 어, 좋다. 어, 네, 다시 닫아둘까요? 네. 그러니까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네. 보니까 이 하나로 옷장과 이거를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다. 맞습니다. 포즈도 모델처럼 아, 습관인가요? 그냥 이제 뭐 생활화가 된 거죠. 언제든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이니까 저도 네. 모르게 이제 병적으로 이제 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을 찍어봤고요. 혹시 제가 이제 네. 말고 혹시 더 말씀해주시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집 관련해서? 어, 집 관련해서 어 뭐랄까나 그냥 이것처럼 조금 좀 자질구레한 거는 좀 제일 잘 숨기는 게 좀 깔끔한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아닐까.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안 예쁜 건 가리고 예쁜 네. 건 꺼내놓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안 예쁜 거는 숨겨야죠. 여기도 사실 그거거든요. 막 약간 이제 잡템들이 아~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아, 네. 아예 몰라. 아, 저는 맨날 여기서 책을 읽으신다고 했는데 아, 책이 만화책밖에 없는데. 아, 아 뭐 저도 나책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네. 근데 아, 이런 식으로 가리면은 네네,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만 죄송한데 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오셔서 썸네일을 조금 따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좋고요. 어차피 영상에서 캡처해서 쓰기 때문에 네 포즈라도 좀 멋있게 해볼까요? 아니면 아, 궁금하다. 약간 이런 소라게 같은 걸로 했던 아
아, 근데 너무 웃긴데. 아, 네. 아 이런 건 못 쓰는 건가? 아, 뭐, 나는 재밌어. 나는 재밌어. 쓸 순 없지만 재밌는 그런 느낌? 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촬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마무리만 이제 여기 앉아서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떠셨습니까?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오시니까. 이게 남들이 처음에 다 너무 긴장됐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해주시는데. 네. 저도 처음에 너무 긴장했지만 이제 너무 잘생기고 헌칠한 자취남님과 이렇게 오붓한 시간 보내니까 너무 편안하게 또 해주셔서 또 말도 술술 나오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촬영은 끝입니다. 네. 마이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 네네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끝이에요. 네. 네.